안녕하세요. 컴퓨터 절반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저번 시간에 여러분한테 그 약속했던 고가형 메인보드 말고 B450 보드를 사용한 CPU, 메모리, 젠2 기반 오버클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국민 오버라고 얘기하는 대부분 보드와 CPU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치를 넣으면서 말이죠. 오늘 준비한 거는 기가바이트와 에즈락 보드입니다. MSI와 아수스는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특히 아수스 고가형 보드에서 오버클럭하는 방법은 이미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시고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국민 오버 뭐 4.2, 4.21이라고 적어놨던 요 CPU들도 사실 고가의 메인보드에 장착하시면 4.4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다만 B450에서는 사실상 4.2, 4.3 정도가 한계치였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이제 전원부가 사실 튼실하지가 않잖아요. 넣을 수 있는 전압 한계까지 넣더라도 저 정도까지밖에 커버를 못 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온도 문제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렴한 메인보드에 조합해서 사용할 때는 쿨러를, 비싼 쿨러를 안 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도 CPU 쿨러를 RC300, 16,000원짜리 제품을 꽂아서 오버클럭 했을 때 들어가는 수치를 여러분한테 넣어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국민 오버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본론을 한번 들어가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칩셋은 B450 기준입니다. 에즈락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에즈락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 검은 화면일 때 에즈락 마크가 뜨고 난 뒤에 딜렉트 키를 눌러야 되지, 아예 마크도 없는 이 화면에서 딜렉트 키를 누르면은 여러분 여기서 화면이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에즈락 보드의 버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요 에즈락 마크가 뜨고 난 뒤에 델 키를 눌러서 바이오스에 진입해주세요. 바이오스에 진입하면은 처음에는 이 메인 화면부터 먼저 떠요. 이 메인 화면부터 먼저 뜨는데 지금 X370에 되지만 무시하세요. B450M하고 X370M하고 프로포는 똑같거든요. 똑같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이 화면 넘어가시고 OC 트윅으로 넘어가주세요. 오버클럭 모드가 있는데 이거를 일단 매뉴얼로 바꿔줄게요. 이건 매뉴얼로 바꾸면은 밑에 CPU 프리퀀시가 뜹니다. 요 가지고 오버클럭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거는 100으로 그대로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CPU Frequency and Voltage Change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매뉴얼로 바꿔주세요. 원래는 오토로 되어 있어요. 매뉴얼로 바꾸면은 숨겨진 항목들이 나타납니다. Frequency, Voltage, SoC Voltage가 뜨는데요. 이 SoC Voltage는 우리 메모리 오버클럭을 높게 할 때나 사용하는 거예요. 인피니티 패브릭 클럭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이거는 오토로 두셔도 되는데 그냥 프리퀀시라 적혀있는 요거를 4200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CPU 3600일 때는 일반적으로 국민 오버 수치는 420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CPU가 들어가요. 제 거는 4300 되던데요, 제 거는 4400도 되던데요 하실 수는 있습니다. 보드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요, CPU 수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대부분 CPU에서 들어가는 건 4200 정도가 쉽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200을 넣도록 할게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신순조님, 4200이면은 이거 그냥 PBO 켰을 때 터지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맞는 말이긴 합니다. 다만 PBO는 4200이 됐다가 내려갈 때도 있겠지만 수동 오버 같은 경우는 4200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해줍니다. 약간 더 유리한 거죠. 큰 차이는 없겠지만요. 그래서 4200을 넣으시고 이 볼티지를 저는 1.37로 넣겠습니다. 여러분은 1.375나 1.35 사이로 넣으시면 될 거예요. 이거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1.32 이상 주면은 CPU에 위험 부담이 있다고 하던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코어에 직접적으로 도착하는 그 전압이 1.32가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실제로 여러분이 바이오스에 넘는 이 전압이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PBO 키고 라이젠 마스터로 보셨으면 알겠지만 전압값이 원래 1.3에서 1.5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여기 넣는 전압이 코어에 도달할 때 도착하는 전압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1.375 정도는 부담이 가는 정도가 아니고 저는 최대치를 1.4 정도로 생각하고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37로 넣겠습니다.
SOC는 손을 안 댈게요. 고클럭 오버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DRAM 프리퀸시에서 쭉 내려가요. 쭉 내려서 3600을 넣었어요. 이 3600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월, 11월, 12월 동안 약 100여 대를 메모리 오버클럭을 했어요. 근데 3600이 안 들어가는 제품은 한 세트밖에 없었어요. 최신 시다이 기준으로 대부분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600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D램 타이밍 컨피그레이션에서 램 타이밍을 변경해 주도록 합시다. 램 타이밍 CL, RCD, RP, RAS 순인데요. 이거를 18, 21, 21, 21, 44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넣고 나와주세요. 나와주고 난 뒤에 이제 D램 볼티지, 램을 오버클럭 했으니까 전압을 변경해야 되겠죠? 이 보드에서 1.35만 넣어도 빨간색으로 바뀌는데 딴 보드는 1.35로는 빨간색으로 안 돼요. 어쨌든 1.35까지 넣으셔도 돼요. B450 프로포나 아니면 B450 스틸 레전드에서요. 1.35 넣으시고요. 실제로 제가 저렇게 실사용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드밴스 쪽으로 넘어가시면은 CPU 컨피그레이션 옵션에 들어가 주세요. 여기서 PSS 서포트라고 있는데 요놈이 옛날에 쿨앤콰이어트예요. 전력관리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게 켜져 있으면 클럭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꺼주세요. Enable에서 Disable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가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손에 대야 될 거는 AMD CBS 항목입니다. CBS 항목까지 내려가주세요. PBS 아닙니다. CBS예요. PBS 항목은 내장 그래픽 오버클럭하기 위한 항목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CBS 들어가셔서 쭉 보면은 글로벌 시스템 컨트롤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꺼주세요. 이것도 전력 관리 기술이기 때문에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PBO를 사용할 때는 저거는 켜져 있는 게 맞습니다. 켜져 있어야 조금 더 벤치 점수도 잘 나올 뿐더러 벤치 점수가 잘 나오는 이유는 능동적으로 부스트 클럭이 올라갈 때 약간 더 빠릿하게 올라갑니다. 저걸 꼭 켜주세요. 참고로 수동 오버할 때는 꼭 꺼주시고요. PBO 할 때 키라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수동 오버는 이렇게 디스에이블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ESC 누르고 나오셔서 아까 우리가 CPU 커먼 옵션에 들어갔잖아요. 이번에는 MBIO 커먼 옵션으로 들어가주세요. 네 번째 거. 여기서 XFR 들어가주세요. XFR이 안에 FCLK 프리퀸시라고 부르는 인피니티 패브릭과 맴컨이 결합되어 있는 클럭이 있습니다. FCLK를 우리가 그 메모리 오버했는 수치의 절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3600 넣었으니까 1800 넣으시면 돼요. 혹시나 메모리 오버가 3600이 안 되시는 분들은 3400으로 내려 넣으시면 되는데 그때는 이거를 1700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일단 3600 넣었으니까 1800으로 해줄게요. 해주시고 위에 Accepted 들어가셔서 프리시즌 부스트 오버드라이브라는 항목 있잖아요. 요거를 매뉴얼로 바꿔주세요. 이게 전력 제한 해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PPT TDC 1DC가 있는데요. 이거 몇 번 물어보신 분들인데 내용이 어떤 거냐면 줄임말이 패키지 파워 트래킹하고 그리고 서머 디자인 커런트 일렉트리컬 디자인 커런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거 저도 좀 전에 외운 거라서 지금 확실한 일을 못 가지겠는데 내용은 알아요. PP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방에도 자주 설명을 드렸지만 CPU에게 줄 수 있는 최대 전력을 제가 정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원부 디자인 구성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넣는 수치만큼 그냥 들어가요. 근데 아무리 많이 넣어도 이 TDC나 EDC 얘가 전원부 구성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전원부 구성 한계 쪽에서 먼저 제약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 수치는 넣고 싶은 대로 넣어도 됩니다. 근데 적용이 어차피 안 될 뿐이죠. PPT는 CPU에게 줄 수 있는 전력 최대치를 제가 정하는 겁니다. 이걸 저는 400으로 보통 줘요. 그리고 밑에 TDC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앞에 서머리라는 얘기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온도 관계겠죠. 그러니까 보통 옆에 우리가 VCC라고 하는 그 메인보드 전원부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이쪽으로 보이겠네. 이쪽에
좌측에 붙어있는 메인보드 전원부. 이 전원부에서 공급할 수 있는, CPU에 공급할 수 있는 열하고 관계돼서 최대 낼 수 있는 효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피크치, 최대 피크치는 EDC예요. 이 전원부가 낼 수 있는 최대치는 EDC인데, 열 때문에 발열로 해소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온도가 높아지면은 덜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죠. 열 관련해서 낼 수 있는 최대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전력 변화 효율을 생각한 거예요. 하고 대략 한 EDC의 80%에서 90% 사이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이 메인보드 전원부 구성에 맞춰서 최대 낼 수 있는 수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뭐 400, 500을 넣던 이 보드가 버틸 수 있는 한계치로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나왔어요 방금. 200, 200 넣고 저장하고 나오면은 이거 나중에 추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로고가 뜹니다. 이제 오버클럭이 된 거예요. 자, 오버클럭 된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CPU ID에서 다운받은 CPU G를 실행해 봅니다. 실행하면은 여기에 레클럭 지금 4200이 정확히 들어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위에 10단, 뒤에 10단위 정도는 출력이 게 정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4199가 됐네요. 거기에 전압을 1.375 넣었는데 1.376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1800이거든요. 곱하기 2에서 360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DR 메모리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옛날에 다 해드렸어요. MB프리킨시라고 적혀있는 쪽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FCLK 1800 넣었잖아요. 그게 이쪽이에요. 메모리 컨트롤러와 인피니티 패브릭 정상적으로 다 적용되어 있죠. 이건 3600, 이건 1800. 그러면 전력 제압이 풀렸는 거는 제대로 적용되는 거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AMD 라이젠 마스터 이거 인터넷에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실행시켜보시면은 전력 제한 내가 해제한 걸 볼 수가 있어요. PPT, TDC, EDC가 차례대로 있는데 아까 400, 200, 200을 넣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400, 150, 180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뒤에 TDC, EDC는 전원부가 변경이 될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이 메인보드가 낼 수 있는 최대치 그게 EDC고요. Electrical 그리고 Summer TDC라고 하죠. 예. 이놈은 이 전원부가 실제로 날 수 있는 최대 피크치가 아닌 실제 낼 수 있는 최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력 변화 효율이나 온도치를 감안을 해서 낼 수 있는. 그래서 얘는 150A 이거보다 낮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앞에 거 PPT는 내가 넣는 수치만큼 들어갑니다. 이거 1000 넣어도 들어가요. 이거는 CPU에 전력 공급할 수 있는 최대치를 내가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력 제한 해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기본은 88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TDC가 88인가 그렇고 EDC가 128인가? 하여튼 뭐 수치가 좀 다릅니다. 125였나? 여튼 기본은 그럴 거예요. 수치가 이렇게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안정화 작업이라는 것도 필요한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AMD 같은 경우에는 안정화 작업이 링스로 안 됩니다. AMD 링스가 오류 뜨는 경우도 있고 제대로 잡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두 가지를 쓰거든요. 프라임 95랑 리얼벤치 정도 씁니다. 우선 시네벤치로 얘가 전력 공급량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네벤치가 좀 심하게 갈고 있기 때문에 전력을 확 땡겨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픽하고 화면에 나가버려요. 아주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시네벤치 R20을 돌리세요. 15 아니에요. R20 돌리시면은 이게 돌아가야 최소 요건을 통과한 겁니다. 멈춤 없이 클럭이 움직여서도 안되고요. 그리고 TDC, EDC가 제약이 걸려서도 안됩니다. 안됩니다. 예, 지금 이제 모든 면을 통과한 거예요. 온도는 80도가 안 찍죠. 이 정도만 되면 기본적으로 그냥 쓰셔도 돼요. 하지만 제대로 된 안정화 작업을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프라임 95 스몰 테스트를 하시고요. 그리고 리얼벤치로 그 메모리랑 CPU도 안정화됐는지 한 번 더 한 1시간 정도 테스트하시고 이거 셋 다 통과가 되면은 여러분이 실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셋 다 통과했다더라도 실사용할 때 문제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완벽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우니까 혹시나 문제 생기면은 거기서 한 단계쯤 낮춰서 하시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에즈락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이번에는 기가바이트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지금 기가바이트 보드가 내 생각에는, 이거 제 생각이에요. 그 터프 보드랑 박격포 보드를 이제 위협하는 제품이 될 것 같아요. 기존 제품 아닙니다. 기가바이트 어로스 B450 어로스 엘리트가 아니고 B450M 어로스 엘리트 기준으로 보여드립니다. 얘는 아무 때나 딜리트 키 눌러도 돼요. 아까 검은 화면 때부터 막 두둥겨서 들어와집니다. 딱 들어오면은 MIT의 어드밴스 프리퀀시 세팅이라고 여기부터 들어가주세요. 이 항목 들어가시면은 메니의 CPU 클럭 컨트롤, 저거는 그냥 오토로 두셔도 되고 저는 수동으로 100 눌러주고 갈게요. 100에서 안 움직인 게 좋아서. 이거 올코어로 두세요. 포코어 하지 마시고 CPU 레이티오 모드는 어드밴스 CPU 세팅 들어가면 됩니다. 결국은 이거 다 무시하고 어드밴스 세팅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세팅에 들어가시면은 CPU 클럭 레이티오라고 있는데 요게 지금 3600으로 되어 있죠. 이 CPU가 뭐냐면은 3700X인데 기본 클럭은 3600과 동일하게 3.6입니다. 그래서 오토되어 있는 거를 제가 아까 4.25 정도는 대부분 다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3700은 4.25로 넣겠습니다. 42.50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코어 퍼포먼스 부스터, 이거 오토로 돈을 내는데 저는 꺼둘게요. 일단 부스터가 필요 없잖아요. 에즈락에서도 아까 꺼도 되는데 끄나 오토로 둬나 별반 차이는 없어요. 일단 꺼두겠습니다. AMD의 쿨앤콰이어트라고 되어있는 거 이것도 꺼줄게요. 아까 PSS랑 똑같은 옵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에즈락에 일단 그러면 이제 전력관리 기술을 꺼둔 거예요. 글로벌 시스테이지 컨트롤까지 다 끄시면은 별다른 코어 컨트롤 오토 컨트롤이나 아니면은 뭐 클럭 변경되는 전력관리 기술이나 이런 걸 다 꺼버린 거예요. 싹 다 꺼주시고요. 그러면 내가 넣었던 4.25로 고정적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밑에 시스템 메모리 멀티플러 같은 경우에는 3600을 넣을게요. 아까 3600은 웬만하면 다 들어간다고 했어요. 자, 3600, 36.00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드밴스 메모리 세팅을 들어가주세요. 여기서 메모리 컨트롤을 바꿔야 돼. 아, 메모리 타이밍을 바꿔야 돼요. 메모리 타이밍 모드를 오토로 해놓은 거를 매뉴얼로 바꿔야 밑에 부분들이 활성화됩니다. 그전에는 이거 수치를 못 바꿔요. 다 오토로 되어 있죠? 순서대로 에즈락과 똑같이 18, 21, 21, 21 살살 넣습니다.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넣으시고요. TRC는 굳이 손 안 대도 돼요. 저거 뭐 쪼이면은 쪼이기 어렵긴 한데, 아니 그 램오버 난이도 올라가고 생각보다 그 게임에 영향은 미미한 부분이에요. 레이턴시 조금 줄긴 하지만 저건 손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 보티지 세팅 들어가주세요. 여기 들어가서 다이나믹 V코어라고 있는데 이놈이 기본 클럭이 아마 0.9 아니면 1.0 정도 됐을 겁니다. 아주 낮아요. 오토로 두면은 아주 낮기 때문에 노멀로 바꾸시고요. 거기서 한 번 더 누르면은 이렇게 내가 수치를 기입할 수 있게 변경이 됩니다. 예, 마이너스 0.3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0. 마이너스 말고 그냥 0.250으로 넣을게요. 그러면 이제 메시지가 떠요.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뜨는데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실제로 3700X에서 0.25를 주면은 수치가 얼마 들어간지 확인하고 왔는데 1.33 정도 들어갑니다. 1.33. 문제 생길 수치가 아니에요. 무시하셔도 돼요. 아, 그러면은 그 전원부 쪽은 어떤가요? CPU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전원부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가 있는데 전원부 언더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 보드는 그냥 어로스 엘리트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D램 볼티지도 1.3으로 줄게요. 이 수치를 집어넣으면은 위에 게 대충 1.33이 되고요. CPU 코어 부분이, 그리고 밑에 D램 전압이 1.35가 되는 겁니다. 이 수치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볼 필요가 없어요. 이대로 끝났고, 네 번째 항목에 들어가셔서, 이제 AMD CBS. 아까 전에, 에즈락에서도 했었죠. AMD CBS로 넘어가 주세요. 여기 들어가는 이유는, Infinity Fabric Clock을 올리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똑같이, XFR 들어가셔서, 여기, FCLK가 여기 있어요. 이거는 거의 모든 보드와 똑같습니다. FCLK 들어가셔서 저거 수치를 일단 1800으로 바꿔야 되는데요. 제가 먼저 이 PBO 옵션에서 수동으로 전력 제한부터 해제해 줄게요. PPT, TDC, EDC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보드의 최대치 잘 모를 때는 대충 집어넣어도 된다고 했죠. 그냥 400, 400, 400은 넣으셔도 돼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자기가 낼 수 있는 전원부의 최대치로 변경이 돼요. 우리가 오버에서 적어봤자 그거를 못 넘기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넣으시고 FCLK 프리퀸시도 아까 메모리 오버클럭의 절반이 1800을 넣어줍니다. 혹시 램오버 실패했을 경우에는 이거를 1700으로 넣으시고 메모리 3400으로 넣어주세요. 200 내리시면 어지간히 다 들어갑니다. F10 누르면 또 저장하고 나가기 똑같습니다. 로고가 뜨고 윈도우에 진입하겠죠. 윈도우 진입했을 때 에즈락하고 똑같이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PU, IDS 다운받은 CPU G를 실행시키고요. 아까 제가 4.25를 넣었죠. 정확히는 42.50을 넣었는데 그럼 이렇게 들어가요. 4250이 안되겠지만 이거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는데 10단위 바뀌는 거는 정상되니까 무시하시고요. 이렇게 들어가요. 전압 같은 경우에는 얼마 넣었어요? 플러스 0.25를 줬죠. 그러면 1.3233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FCLK를 1800 넣었을 때 똑같이 1800이 나와야 돼요. 1796이 나왔어도 1800이 근접하는 숫자니까 정확히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10단위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D램 프리퀸시 1796 똑같이 나왔는데 이거 곱하기 2하면 램클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DR 메모리니까요. 그럼 정상적으로 다 들어갔죠? 우리 또 뭐 확인해야 돼요? 시네메치 한번 돌려봅니다. 그리고 PPT, TDC, EDC를 확인하기 위해서 라이젠 마스터를 킵니다. 그러면 제약을 아까 제가 풀었잖아요. 400, 400, 400을 넣었어요. 근데 이거는 1000이 들어가 있네요. PPT 1000이 들어가 있고 TDC 같은 경우는 114 들어가 있고 EDC 같은 경우는 168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11개에 따른 그 피크치 하락이 좀 큰가 봅니다. TDC가 114로 EDC랑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정확히 넣은 수치가 아니지만 얘네들 최대치로 적용이 전력 제한 제약이 그 풀렸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이게 TDC가 안 풀고 두면 88이거든요. 일단 88에서 넘어갔다는 거는 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자, 그리고 시네벤치를 R20을 돌리세요. 이 R20이 그 좀 과부하 상태이기 때문에 전력을 꽤나 많이 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꺼지면은 뭐다? 그냥 그 오버클럭 값은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꺼지면은 이제 그 뒤에 프라임 95 스몰과 그리고 리얼벤치를 돌리면서 안정화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이게 다 돌 때까지 안 꺼진다면은 이 클럭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참고 쿨러는 똑같이 RC300을 썼습니다. 온도 잘 나오죠? 지금 가게 난방 중인데 72도, 73도 4.2에서 내려가지 않고요. 모든 클럭 정확히 나오고 TDC나 EDC에서도 제약이 안 걸립니다. 얘네가 제약이 걸린 경우도 있거든요. 전압 같은 경우에도 조금 출렁이긴 하지만 뭐 크게 변경점 없이 유지가 되네요. 자, 여기까지 에즈락 기가바이트 오버클럭 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다음번에는 MSI와 아수스보드 국민오버 한번 뭘 알려드릴 거고요. 한번 정리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B450 보드 기준 3600을 쓸 때는 4.2는 거의 들어간다. PBO가 4.1 정도밖에 안 터지시는 사용하면 좋은 국민 오버 수치이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4.3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은데, 이 4.3은 보시다시피 시네벤치 돌리면 꺼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게 B450 전원부가 조금 부실해서 그런 거니까, 만약에 꺼지시면 포기하시고, 안 꺼진다 그러면 조금 더 올려서 하셔도 되고요.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4.2 넣고 쓰세요. 이거는 거의 다 들어갑니다. 3700X나 3800은 조금 다른데, 요 같은 경우에는 4.25가 거의 들어갑니다. 얘네는 4.3이 거의 들어갑니다. 3800 같은 경우에는 3700보다 약간 수율 선별해서 나온 놈이라서 이게 거의 들어가요. 전압 같은 경우에는 전압은 1.35에서 1.375까지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렴한 공랭으로 커버되는 수치. 더 넣으실 분들은 일단 쿨러도 바꾸셔야 되고요. 보드도 더 좋은 걸로 바꾸셔야 됩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B450 기준으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램오버 3600은 100개 정도에 1개 정도가 실패할 정도로 잘 들어가는 편이니까 어지간부터 그냥 다 따라하셔도 돼요. 이거는 제가 잊지도 않은 명예를 걸고 장담을 해드릴게요. 최근 뭐 우리 강군 김군 밑에 직원 알바생 이 두 명도 같이 제가 램오버 한 거 다 봤을 테니까 걔네들한테 물어봐도 사장님 말 맞는데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물론 내가 사장이라서 내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진짜 다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리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3500 그리고 3500X를 이용한 국민 오버 박격포 그리고 터프 프로 이용해서 올려드릴게요. 2부로. 다음번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번에 2부로 만나뵐게요. 여러분 바이바이.